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. 아 그래도 말은 쉽지. 우리 원형이야 골프스윙은. 오늘 그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 안 해주니까. 골프스윙이 되게 천천히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리면 이 헤드의 무게나 몸의 움직임이 막 이렇게 역동적이진 않기 때문에 사실 천천히 했을 때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스윙을 할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클럽 헤드의 무게가 우리가 들고 있는 무게하고 이 클럽을 이렇게 휘두렀을 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사실 아마추어들이 뭐 스윙을 덮어치든 뭐 엎어치든 뭐 깎아치든 어쨌든 원을 그리는 거는 맞긴 맞죠. 예를 들어 내가 스윙을 이렇게 엎어쳐 엎어치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원이 이렇게 그려질 뿐이지 어떤 형태로 돌려도 이 골프채를 내가 내 손에서 진짜로 이렇게 놓지 않는 이상은 원을 그릴 수밖에 없는 운동이 골프 스윙인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원을 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원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슨을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 올라간 길 그대로 다시 와서 임팩트를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이쪽은 이제 원을 그려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스윙을 이제 세게 하면 일단 헤드 무게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헤드의 길이 이제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왜 자꾸 스윙이 엎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들고 있는 클럽, 내 손을 사용을 해서 이 원을 이렇게 다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탑에서부터 세게 치려고 그러면 벌써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원을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상체나 이런 게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올바른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위에 쪽에서 내 팔하고 손이 이 클럽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체가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는지 그래서 팔하고 상체하고 하체의 이 분리가 얼마만큼 잘 되냐에 따라서 이게 올바른 원이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엎어져서 이 삐뚤어진 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는 이 무게를 느껴야 몸통을 회전을 했을 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정상적인 이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. 그럼 결과적으로는 백스윙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이렇게 올라간 길 그대로 다시 내려오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팔하고 상체가 이렇게 붙어 다녀갖고는 올라간 길 그대로는 내려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올라간 길을 그대로 내려오려면 결국은 팔하고 상체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상체가 분리가 되려면은 자 일단 첫 번째는 탑에서부터 공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려고 하는 이 힘은 절대 쓰면 안 되고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상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팔하고 상체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이 팔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 클럽 페이스를 임팩트 때 스퀘어로 닫아야 되잖아요.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환근 로테이션을 할 줄 알아야 이제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. 자 그럼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 팔하고 상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된 원이 그려지는 거잖아요. 네. 맞죠? 네. 이렇게 가는 원을 내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헤드가 또 다시 엎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쪽 반 원은 어디에서 만들어주는 거냐면 하체 회전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하체 회전을 이렇게 했을 때 상체가 통으로 또 이렇게 돌면 다시 이제 원이 엎어지니까 팔하고 상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 인에서 아웃으로 클럽을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체를 써서 돌렸을 때 자 나는 분명히 헤드를 저쪽 바깥으로 던지고 있는데 내가 하체를 돌리니까 자 이쪽으로 이렇게 원이 들어오잖아요. 그렇게 해서 원을 만들어야 이제 좀 더 일관된 스윙을 할 수 있고 한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휘두르는 스피드하고 이걸 다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스피드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리도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어디에 신경 써서 뭐부터 뭐에 집중해라 하라고 하면 그 집중 포인트를 하나 찍어드릴 수 있어요? 자 일단은 특히 필드에 나가면 실내에서 레슨한 스윙이 처음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. 왜냐면 일단 필드에 나가면 기회가 딱 한 번이잖아. 한 번 삑사리 나면 끝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얘를 잘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.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타겟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사람이 심적으로 타겟을 겨냥을 해서 공을 보내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타겟 쪽 이걸 땡겨 이렇게.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다시 이제 스윙이 이제 엎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공이 안 맞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, 인에서 자, 아웃으로 헤드를 던져서 로테이션을 했을 때 클럽 베이스를 정확하게 닫아서 내가 이 공을 어느 정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올 줄 알아야 돼. 살짝 우측에서 이렇게 들어오죠.
자,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사람들이 막 인아웃 궤도가 막 엄청 심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사실 인아웃 궤도가 심하다는 얘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그 움직임이 좀 커질 수는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스윙을 이렇게 엎어서 치거나 아니 로테이션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왼쪽으로 보내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 스윙을 이 방향으로 하면 무조건 이 손이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네. 헤드가 뒤따라 들어오면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는 무조건 열려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. 스윙 자체가. 네. 근데 위에서 엎어치면 이제 헤드가 앞서기 때문에 네. 이게 닫혀서 왼쪽 가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스윙을 인하에서 던졌을 때 내 공이 확실하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온다는 일단 확신이 있어야 돼. 그래야 내가 바깥으로 던질 수 있어요. 네. 자,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생각보다 이제 확 팔로만 손으로만 돌리니까 이렇게 많이 감기잖아요. 네. 그 상태에서 자, 인에서 아웃으로 손을 나가고 자, 그 타이밍에 이제 하체를 돌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인투 인스윙이잖아요. 네. 그 말씀하신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원이 그려지는 거죠. 네. 자, 그래서 클럽이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하체가 이게 돌아줘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오른쪽에서 이제 타깃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푸시드로를 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프로들은 로테이션을 해서 릴리스를 해서 클럽을 닫아줄 줄 아니까 뭐 몸을 뭐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그거에 맞춰서 이게 움직이는데 사실 초보자들일수록 이 클럽을 들고 있는 손이나 이 팔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을 해갖고 원을 그린다고 하니까 막 헤드는 막 오지도 않고 몸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타도 안 맞고 스윙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위에 쪽 손하고 팔 쪽에서 먼저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체를 쓰는 걸 배워야 연습을 하는 대로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